혼자. 할머니가 살이 하나도 없으시네. 할머니가 살이 너무 없으시다. 나으실 거예요, 할머니. 응? 여기도? 감기약도 가져올 걸 그랬네. 됐다.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할머니 드릴 테니까 불편하실 때 이거 붙이시면 돼요. 예. 진짜 신기하네요. 될 거야. 예, 이거. 애들이 좋아할 것처럼 한번 가져봤는데. 비빔빵이요? 응, 비빔빵. 오, 신기하다. 쌍모, 봐봐. 훈저. 이렇게. 얘 되게 좋아하네. 진짜 좋아한다. 내 쌍 봐봐. 이렇게 하는 거야? 해봐. 우와. 잘 갔다. 역시 애들은 어쩔 수 없다. 똑같아. 할머니. 할머니, 할머니 한 번. 내가 고민하네. 한 번 더. 한 번 더, 한 번 더. 천천히 부드럽게. 여기. 어머니도 하고 싶을 것 같은데. 애쌍 어머니도 한번 해볼까? 내 기대돼. 계속 하셔도 돼요. 아버지, 아버지도. 아버지. 아버지도. 불면 되고. 훈조랑 대상무한테 정이 많이 가요. 저도 전화할 때 딱 훈조처럼 할머니 품에서 할머니 바지 잡고 치마 붙잡고 계속 낯설어 하면서 그렇게 저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한편으로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그냥 좀 씩씩하게 컸으면 좋겠어요.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. 20일 된 것 같아요. 네, 체감은 진짜 20일 넘은 것 같아요. 그만큼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몸을 마음대로 못 움직이니까 너무 힘들어. 집에 연락은 좀 하셨어요? 뭐가 돼야 하죠, 돼야. 아이고, 당연히. 이거 뭐 아무것도 안 터지는데 뭔 소리야. 병만족을 위해서 서울에서 온 선물이 있거든요. 피곤하신 것 같은데 불 앞에 앉아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. 비둘기 나오겠다. 비둘기. 재밌어. 비둘기 나오겠다. 진짜. 비둘기가 왜 나와? 비둘기 나올 것 같아. 마술 상자에서 막. 마술 상자. 할게요. 진짜. 항상 정글에서 그거 되게 많이 봤는데 나중에는 사람이 직접 한번 와도 깜짝 놀라겠다. 나온다. 아버님 이쪽으로 아버님이 앉으시고. 같이 있니? 안녕하세요.
안녕하세요. 오지은아입니다. 지은아, 네 의지와는 달리 지금 너무 지치고 힘들고.